얼마 전 대전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경찰이 낮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에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낮 술을 마신 70대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네, 됐습니다. 시청할게요. 수치 0.041 나오셨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이십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 술을 마신 상태로 10km 넘게 차를 몰고 가다가 적발됐습니다. 막걸리 엄청 드신 거예요? 한잔만. 운전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25분? 30분? 아니, 몇 킬로 정도? 13킬로? 잠시 후 근처에서 적발된 50대 트럭 운전자. 점심을 먹으며 소주 4잔을 마신 운전자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이제 음주 내용 0.042% 쭉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21점이면 면허 취소가 돼요. 그럼 이게 지금 100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외에도 음주가 감지된 운전자 4명은 단속 수치에 미달해 훈방 조치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시간 만에 이 일대에서만 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경찰이 제주도 내 초등학교 근처에서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모두 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면허가 취소되고 2명은 정지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 모두 347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가까이 늘었습니다. 음주교통사고도 올 들어 80여 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오는 6월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서 6월 초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주간에 실시하기로 해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나와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단한 잔이 술 마시더라도 꼭 운전대를 잡지 말으셔야 됩니다. 경찰은 야간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과 낮에도 상시 음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